여러분, 제가 예쁜 제라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와! 이렇게나 건강하고 튼튼한 페라고늄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 농장입니다. 보시면 하우스 아니잖아요. 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요. 선반 아래는 이렇게 식물등이 제라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농장 사장님께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페라고늄들을 키우고 있네요. 자, 여기 맨 위에는 뿌리 내린 산무기들이 정식돼가지고 자라고 있고요. 요 아래 칸에는 정식된 페라고늄들이 좀 자랐을 때 한 중품 그런 사이즈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봐요. 어떻게 이런 수형이 나올 수 있죠? 우와, 엄청 튼튼합니다. 여러분, 빠글빠글. 이건 순짓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이렇게 충분한 광량과 넉넉한 화분 안에서 건강한 흙에서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수형이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해충 뿌리파리를 박멸하는데 끈끈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끈끈이가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벌레들이 지금 붙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예쁜 제라늄 농장 사장님을 만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쁜 제라늄 농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때하고 또 다른 게 너무너무 푸르고 싱싱한 제라늄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꽃벌들이 행복하시겠어요. 정말 정말. 네. 이렇게 많은 꽃들이 핀 제라늄 농장. 네, 이곳은 대구에 있는 예쁜 제라늄 농장입니다. 사장님. 네.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지금 1월 말을 향하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가드닝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날이 갑자기 뭐 추워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물 조절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네, 사장님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물을 주시나요? 저희는 농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을 주는데요. 겨울에는 네. 물량을 조금 더 줄여서 네. 줍니다. 아, 혹시 줄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줄인 이유는 이제 날도 춥고 또 햇빛도 봄, 여름, 가을보다는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수분이 빨리 마르지 않으니까. 네네네. 네, 천천히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페라고늄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햇빛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온도. 온도. 온도도 정확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온도에 가야지만이 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페라고늄 생육 온도가 보통 15도에서 23도 사이가 정말 좋다고들 하시는데 네. 여기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는 어떤 온도에 맞춰져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15도 이상 해줍니다. 아, 15도 예, 이상. 예. 그 대신 25도 미만. 네네네. 네. 혹시 통풍에도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는지? 통풍에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스 비닐을 대낮에만 한 번씩 올려주고. 지금은 보온 덮개를 다 오픈을 하셔가지고 해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해가 지는 시점에는 이 보온 덮개를 다 덮으셔서 보온 처리를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보온 덮개가. 이게 몇 중으로 되어 있나요? 2중으로 되어 있죠. 제가 예.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넷, 거의 4중, 5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비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지붕의 천정의 높이를 낮춰서 또 보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은 여기 있는 호수로 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와, 이게 물 주는 호수래요. 정말 편리하게 다 되어 있어요. 호수도 다 라인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 주는 호수 라인이. 저희가 예쁜 제라늄 농장에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아, 우리 사장님하고 즉석에서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네. 지금 이렇게 많은 페라고늄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정원제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히 네. 초보 가드너, 우리 페라고늄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제라늄 판매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라늄 판매를 정원제라와 함께 손잡고 조금만 일부 한정적으로 개수를 정하고 함께 해봐 주시면 참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농장 사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정원제라 초보 가드너들을 위해서 페라고늄 분양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 욕심을 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첫째. 네. 저희가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가지고 네. 네, 우리 정원제라 구독자님들이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나오는 제라늄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여기 예쁜 제라늄 농장에 페라고늄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지금 15,000원에서 뭐 3만원짜리도 있고 또 러시아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가격이 대비싼 아이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페라고늄들을 혹시 네.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네. 우리 정원제라 구독자님들이 조금 착한 가격에 네. 페라고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제 욕심은 네. 다섯 가지를 네.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 6만원? 네. 다섯 지금 15,000원 네, 15,000원인데 네. 다섯 개 하면 75,000원이거든요. 네, 택배비 하면은 좀 더 택배비 하면 8만원 되니까 6만원 조금만 저희 많이 안 하고 조금 한정적으로 부탁을 네. 드려볼게요. 고민이 깊으십니다. 네. 네, 그럼 네.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갚아주세요. 얼마나? 5만원대로 해야. 5만원? 아. 5만원요? 그러면, 바리스타님의 마음 5만원과 우리 사장님 허락하신 6만원, 겨우 6만원도 너무 심사숙고 할인해 주셨는데 여기서 5천원만 양보하셔서 5천원 안 될까요? 사장님 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특별히 또 뭐 하시니까 예, 그럼 그래서 그러면 55,000원 그 대신 수량을 좀 적게 할게요. 네, 수량 몇 개? 5개는 꼭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섯 개? 네. 알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이 구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쁜 제라늄 사장이 밤에 울기 전에 얼른 영상으로 이렇게 딱 약속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네, 55,000원에 다섯 가지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세팅을 하셔서 택배 발송을 해주신답니다. 사장님, 저 부탁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네. 그 구성에 네. 우리 육종 제라 네.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육종 제라늄. 네. 한국 제라늄들아 네. 이제 그 쇼핑몰에서도 네. 가격을 조금 15,000원에서 뭐 25,000원 뭐 3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네. 좀 가격적인 부담은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한데 뭐 특별히 부탁하시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다섯 개 중에서 한 개 정도만 네. 예, 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예쁜 제라늄 농장에 와서 아주 놀라운 상품을 저희가 약속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더 뭔가를 해야 돼 여기다가. 획기적인 걸. 획기적인 거를. 알았어. 아, 사장님. 네. 네. 우리 바리스타님의 주문이 끝이 없는데요. 네. 혹시요. 네. 택배 박스를 하실 때. 네. 선물 박스처럼. 네. 네. 그 가격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그런 페라고늄이 쏟아질 수 있게 구성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정원제라에서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박스가 터지는 거예요. 몇 분, 다섯 분, 많으면 열 분 정도 네. 이렇게 선물 박스가 터질 수 있게 구성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열 박스 정도는 그럼 그렇게 하죠. 열 박스? 예, 예. 열 박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열 박스, 네. 네, 럭키 박스로 여러분 가정으로 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세트에는 다섯 개가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는 유럽 제라늄이 네 가지, 한국 제라늄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해가지고, 원래 가격은 75,000원인데, 택배비를 포함하면 8만 원 정도인데? 맞네요. 택배비 네. 포함하면 8만 원 되는데, 그거를 네. 55,000원에 가는 걸로 할게요. 예, 무료 배송으로 해서
무료 배송으로 해서. 그리고 열 분한테는 네. 그 럭키 행운 박스니까 네. 거기에는 한국 제라늄이 두 개 들어가고 유럽 제라늄이 세 개 이렇게 들어갈게요. 우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중에 한 개는 초특급으로. 네. 우리 바리스타님의 주문이 끝이 없는데요. 사장님. 네. 세트를 구성해 주실 때 네. 정말 하나는 아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네. 럭키박스 구성 가능할까요? 네. 또 우리 바리스타님께서 특별히 또 부탁하시니까 또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 제라늄을 다섯 개 와! 넣는 걸 할게요. 한 세트는. 와! 여러분 이게 놓치지 마시고 예쁜 제라늄님과 함께하는 이 정원 제라와 함께하는 이 랜덤 박스 구매 기간 놓치지 마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페라고늄 꽃이 있습니다. 네, 여기 마침 페라고늄을 구매하러 오신 손님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예쁜 제라늄 농장. 네.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저는 네이버 보고 제라를 좋아해가지고 네. 찾아오게 됐어요. 아, 그럼 근처에 사시나요?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 네네, 수성구?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서 여기 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40분? 40분? 네네. 3, 40분. 그래도 가까운 네네. 거리가 아님에도 즐거운 네네. 마음으로 오시게 되는 네네. 그 동기가 뭘까요? 나 제라룸을 여기 처음 와가지고 네. 3월 달에 네. 첫 구매를 했거든요. 네. 아, 그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키워봤거든요. 제가 카페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라를 갖다 넣으니까 네. 너무 예쁘다고 전부 다. 네. 그래서 저도 막 그게 그때부터 이제 이 제라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아, 제라늄이. 네네. 그래서 또고 또고 이렇게 지금. 네. 언제나 와도 아름다운 페라고늄이 가득한 농장이다 보니 네. 자꾸 생각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꽃을 너무 좋아해요. 네. 사장님은 어떠세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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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 꽃 가까이 있는 거 보세요. 아유. 네. 아니 우리 3월 달에 처음 보고 네. 네. 이제 몇 번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구매를 하러 옵니다. 네, 즐거운 네. 마음으로, 기대하는 네. 마음으로. 네. 근데 네. 점점 자주 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긋고 있으면 너무 힐링이 되고. 네. 우리 이렇게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네. 많은 분들이 예쁜 제라늄 농장에 오셔서 직접 페라고늄을 고르고 구매하시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페라고늄 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싱그럽고 튼튼한 페라고늄들이 가득 있습니다. 여기 오면 누구나 다 원하는 페라고늄을 쏙쏙 골라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대구에 있는 예쁜 제라늄 농장으로 오세요!